폭탑, 폭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2021년 연애운이고요. 나는 과연 몇 명의 이성과 만나게 될 것인지,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사랑이나 썸, 짝남, 짝녀 이런 거다 포함해서요, 제가 몇 명의 이성을 2021년 만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년에 또 계획을 한번 또 세워보시죠.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자, 2021년 과연 여러분들은 몇 명의 이성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까요? 연애를 하게 될까요? 자, 찐사랑, 자, 짝남, 썸남 모두 포함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인연 많이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멱살 잡고 좋은 타로들로만 가져올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은 몇 명의 이성과 그리고 어떤 이성과 만나게 될까요? 자,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제가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아, 요렇게 한번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타로는요. 자,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이 하늘색 구름과 여기 계약을 암시하는 요 타로예요. 요거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연애운에서는 좀 중요한데요. 이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요 타로예요. 여러분은 2021년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을 거예요. 뉴페는 그냥 한두 명 정도. 근데 그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은 스쳐 지나갈 겁니다. 왜냐면요. 자, 아버지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여기 보시면 코뿔소에 뿔에 찔려 죽는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요거는 제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은 그한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거고, 이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말탄 기사가 오는 3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신다. 자, 그게 재회의 기운이 가장 크게 들어있는 달은 3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뉴페는 1명에서 2명 정도, 여기 황금의 목걸이를 걸고 있는 이 소년의 타로가 뉴페예요. 그리고 연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자, 왕이 있습니다. 왕. 코인의 황금 동전, 행운을 상징하는 동전의 왕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타로가 있는 거예요. 자, 뉴페는 한두명 정도 봅니다. 연하 한 명, 그리고 살짝 연상 들어올 거고요. 자, 요거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재회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고슴도치의 타로는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죽음의 타로는, 예. 어차피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예. 마음을 둬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괜히 엄한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2021년 내년에는, 지금 재회를 바라고 계시다면은 그 재회를 이어가셔야 돼요. 새롭게 들어올 인연은 한두명 정도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많지 않은 인연 중에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될 사람을 과감하게 탁 잡으셔야 돼요. 재회는 제가 한 3월 말씀드렸죠? 예. 아버지의 타로니까 뭐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예. 엄한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재회를 기다리시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뉴페의 기운은 여름에 한 명, 그리고 가을에 한 명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요 타로가 좀 중요한데요. 요게 섹슈얼 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남자가 여자의 몸을 훔쳐보고 있는 상징이고요. 이성들은 많이 들어오지만 예, 뭐 지금 기다리시는 그 분과 어떻게 일단 해결을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은 뉴페의 기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요거는 여러분을 건드려보는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은 괜히 쿡쿡 찔러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을 건데 예, 마음을 닫고 계시니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을 거고요. 1년 2021년의 연애운인데 크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재회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아버지의 타로와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이런 타로가 나와준 겁니다. 지금 딱히 예.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지인 안에서 그 뉴페는 등장하게 될 거고요. 말탄 기사가 있으니까 예, 연락운은 3월 정도 예, 고슴도치 예. 역시 요 타로와 만나서 고민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예,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 거고 관계의 발전은 무조건 있으실 거고요. 그거 한번 지나가셔야지. 그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연애가 좀 막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예, 겨울로 갈수록 어차피 여러분들은 요, 좀 불길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은 미리미리 들어오시는 거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예, 내년 뭐 연말에 혼자 지내실 수 있습니다. 몇명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 황금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소년이라면, 밝고, 그리고, 자, 연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일 거니까. 요게 뭐, 전체적으로 딱 재회를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딱 막혔어요. 처음부터. 솔직히. 자, 재회, 그리고 연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세명 정도, 예. 지나갈 겁니다. 내년에 인연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예. 지금 어차피 누가 들어와도 여러분 앞에 누가 나타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세요. 이것은 재회다. 자, 그럼 내 사랑에 대해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그렇죠?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자, 연애 쪽으로는 크게 예.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찐사랑, 찐인연 한 명. 그리고 그것은 재회가 될 거고요. 재회가 아니시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요. 연하 한 명, 연상 한 명인데 다 자, 가을 지나 겨울로 갈수록 연애운은 조금 안 좋아집니다. 여름에 한 명, 가을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 잡으셔야 돼요. 어차피 인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선택지는 재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자, 칼과 저울입니다. 칼과 저울.
쓸데없이 여러분들에게 찝적거리는 예, 요런 툭툭 건드리는 이성들은 어차피 다 잘라버리시고요. 요거는 제외예요. 냉정하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3월 정도 연락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일단은 해결을 보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운은 계속 앞으로도 꼬여있고 막힐 거예요. 요거랑 해결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은 과연 몇 명의 이성과 만나게 될 것이며, 거기에 찐사랑과 짝남, 썸남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요것은 아무래도 2021년 여러분 전체적인 연애의 기운을 알아보면서 새로운 이성 몇 명과 만나게 될지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시뻘건 타로들이 많죠. 그리고 불손한 손이라는 요 타로들도 있고요. 그리고 끊어진 수레바퀴랑 여기 보시면 사신이 있어요. 요게 헤어짐이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산발한 소년과 해골바가지, 요 해골바가지 얼굴을 찡그린 사내예요. 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슨이라는 또 타로가 있는데요. 자, 2021년 여러분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한다면 여사제예요. 여사제. 아마 여러분들은요, 이 여사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2020년에도. 그리고 변함없이 2021년에도 여사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차갑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기 쉽지가 않아요. 이건 벽을 치고 있다라는 의미와 다른 건데요. 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남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예,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 봤자 그냥 우물쭈물거리고 몇 마디 하다가 물러날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남자친구가 있다. 사귀는 사람이 있다. 만나는 이성이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성이 많을 거야, 주변에. 다 그렇게 누구나 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여러분은, 이성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 네가 무슨, 다, 너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걸 뭐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게, 자, 남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이 여러분 주변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뭐 눈이 높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뭐 끊어지는 수레바퀴니 뭐 사신이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는 건 여러분은 지금도 가슴 아픈 어떤 연인을 떠나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후폭풍이 2021년에도 조금은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도 몇 명인지 요거 찍어드려야겠죠? 자, 한 5명 정도 보시면 돼요. 쓱 지나가는 사람 5명. 의외로 많죠? 예, 여러분은요, 찐사랑은 아니고, 좀 짝남, 썸남 정도에서 그렇게 한 5명 지나가실 거고요. 지금, 예, 그 사람을 잊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2020년의 후폭풍이 2021년에도 살짝 이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의외로 또 5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짝남이나 썸남 정도에서 그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아쉬우실 거예요. 좀 진지한 사랑, 예, 그리고 진지한 사람을 원하시겠지만, 그거는 내년에는 예, 쉽게 이어지지 못하실 거고요. 자, 마법사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이 높고, 예, 주변 사람들이 쉽게 뭐 이렇게 대시를 하거나 그런 스타일 자체가 아니세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 요런 사랑에 관련된 타로는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극과 극이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오는 겁니다. 5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2021년 다음 해에는 여러분들 앞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사람이 짜증나는 게 계속 이렇게 잘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신이라는 승질이 난다. 자, 여기 제가 조언을 말씀드리자면요. 좀 외모라든지 이런 거좀 부드럽게 좀 바꾸셔야 되고요.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세요. 자, 일부러라도 SNS 뭐 이런 이미지 뭐 사진이라 노래도 좀 외롭다. 사람 좀 나한테 다가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로 좀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진짜 다음에도 예.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쭈뼛쭈뼛 거리다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마법사의 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이성들이 바라봤을 때 예, 좀 냉정하고 차갑고 사귀는 사람 다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벽을 좀 허물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봄과 가을에 임팩트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특히 봄에 예, 봄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주변에 이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여러분께서 조금만 그 벽을 허물어 주신다면 바로 예, 들어올 거예요. 자, 요거는 세 장의 타로 한번 더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진짜 5명이면 요거는 예,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 진지한 사람보다는 찔려보기식이 많을 거고요. 여기 불손한 손은 요거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징해요. 자, 한 7월, 6월이나 7월, 6월 정도쯤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너무 도도하게 그렇게 다가가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셔야 되지. 벽을 치고 다가가면 이 사람도 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은 많아도 영양가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린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한 6월 정도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찐 사랑이 없다고는 예, 말씀 못 드리겠죠. 다만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타로 보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하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언, 상대방 이성들은 여러분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다가가기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 벽만 조금 낮춰주시면 자, 이분과도 6월에 나타나는 이분과도 잘 되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또 알아보시죠. 그리고 초반에도 예,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 끊어진 수레바퀴와 사신입니다. 가슴 아픈 그런 사람을 잊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예 예, 연애운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 기회의 타로가 있고요. 예, 여기 불손한 손이라면은 불손한 혀입니다.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마음을 닫지 마세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칼에 찔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스타의 타로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이성이 들어올 거예요. 자, 벽을 치고 다가가지 마십시오. 도도하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다가가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더 나은 선택을 기다려라. 더 나은 선택을 기다려라. 그죠? 빨리 잊어버리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더 좋은 분이 들어올 겁니다.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지금 요 임박해서 요때에 좀 연애 운이 하락세입니다. 한 사람은 잊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뭐 벽을 치고 계시고요. 예.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자, 분명히 기회가 들어올 것이고 더 나은 선택을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누군가 상대 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 그냥 이미지 자체가 좀 다가오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그런 거 조금만 벽을 허물어 주세요. 그럼 더 좋은 분또 만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기다려라. 들어오실 거예요. 자, 2021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1년 과연 여러분들 몇 명의 이성과 만나게 될 것이며 찐 사랑과 또 짝남, 썸남 또 얼마나 몇 명이나 또 포함되어 있을지 자, 알아볼게요. 타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자, 이 선택지는 예, 로맨스 필링이라는 또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이성이 비처럼 내려옵니다. 요 달의 타로는 변덕을 상징하고요. 자, 미로의 타로는요, 여러분이 선택을 내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실 거예요. 칼에 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힐끔거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성이 너무 많아도 선택을 내리지 못하시고요. 그래서 어장관리하시고 예, 밀당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욕을 먹겠죠? 예. 그런 거 주의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초록색의 타로는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고요.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런 시기에 예, 제대로 된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시면 외로운 솔로로 또 남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이성이 많이 들어올 때는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 명은 꼭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황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그한 명이 있는데도 자, 남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기본 뭐 삼각관계예요. 무조건 누군가 이성을 만나고 있을 때또 이성이 들어오고 또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들어오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자, 월드 완성의 타로가 초반부터 있으니까 봄부터 장난 아니게 바빠지실 거고요. 가을에 조금 이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선택 안 하시면 또 혼자 외롭게 남게 되실 거예요. 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 과연 나한테 그렇게 이성이 많이 들어올까? 이거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예요. 15명 이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데, 두고 보시죠.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2021년 여러분은요, 이성운 굉장히 좋아요. 자, 로맨스 필링입니다. 한달한 달이 다 재미있으실 거고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장 치시고 밀당하실 건데, 자, 미로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연애라는 거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몸은 하나고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주변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황제 있고 자 월드라는 완성의 타로가 있고요. 기회에 또 타로가 있는 겁니다. 한 명이에요. 그한 명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한 명은 뒤에 있어요. 좀 뒤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이성 마다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면서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요거는 한 8월 봅니다. 8월. 8월 정도에 여러분들 찐 인연이 들어온다.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은 수도 없이 많다. 최소 10명 이상, 최대 15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21년에 만남을 하실 때는, 이성을 만나실 때는 좀 가볍게 만나세요. 편하게. 어차피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다라고 초반에 딱 결정을 내리시면, 그러니까 이 약간 양다리, 문어다리, 어장관리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편하게. 더 좋은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딱 결정 짓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타로의 조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의 발전을 천천히 가져가십시오. 덜컥 사귀게 되거나 덜컥 또 마음을 주게 되면은 백이 안 됩니다. 백.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찐사랑, 이 사람이다. 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알게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8월 봅니다. 저는 8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볍게 만나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린 거 살짝 감이 와 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자, 남자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최소 삼각관계는 유지가 될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눈에 쏙 들어오는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편하게, 가볍게 이성들을 대하고 이성들을 만나십시오. 상황을 어렵게 꼬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기회의 타로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덜컥. 사귀게 됐다.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마시고 가볍게 최대한 많은 이성을 만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눈에 쏙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살짝쿵 알아볼게요. 저는 한 8월 봤고요. 자, 많은 이성이 들어올 겁니다. 양다리, 문어다리. 선택이 안 돼요. 자, 고민하는 칼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어요. 자, 절대로, 그한 사람을 만나셔야 되지, 그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선택을 해버리시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눈물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딱 정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아무리 뉴페가 들어와도 만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2020년, 21년 초반에 했던 데대로 자 어장하신다거나 밀당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는 아,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는 바로 다른 사람들 만나시는 거 만남의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여러분 혼자만 또 남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인지. 자. 8월 보고요. 그리고 요 정도 타로라면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아, 쟤는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알게 되실 건데 그 사람 이후에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시는 걸 줄이셔야 돼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2021년은 복잡하실 거고요. 요게 실감이 안 나시나요? 내가 어떻게 15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하늘에서 이성들이 비처럼 내려온다니 말도 안 된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죠? 리셋이에요, 리셋. 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2021년은 아예 싹 갈아엎고 이제 새롭게 연애 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들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리셋이에요. 모두 리셋시키십시오. 자,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악마입니다, 악마. 제가 말씀드렸죠. 괜히 덜컥,
예, 사귄다 이렇게 하시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시되, 어차피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요. 가볍게 가볍게 만나십시오. 저 8월 보고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마음 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양다리 문어다리 밀당하시다가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칼의 타로 있고요. 미로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선택을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거고 고민 하실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만나십시오. 그러다 여기 이렇게 임팩트 있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을 때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사람한테 올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근데 그때는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자, 여러분의 2021년이고요. 자, 엄청나게 많은 이성들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악마니까 가볍게 만나시고 그 사람을 기다리시라는 거.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1년 연애운이죠. 나는 몇 명의 이성과 또 만나게 될 것인지, 찐사랑과 썸, 짝남 다 포함이고요. 자, 그럼 타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요거는 여기 이렇게 남녀가 손을 붙잡은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험이라는 타로가 있고요. 자, 즐거움이라는 또 타로도 나와줬고요. 그리고 요 태양과 여기 북은요, 예, 요렇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도돌이표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이라고. 자, 요거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2021년에는요, 한 사람만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요 타로의 흐름 자체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오해가 쌓여서 또좀 멀어졌다가 또 다시 만났다가 만남을 잘 이어졌다가 또 살짝 멀어졌다가 아무 이유 없이 멀어졌다가 또 근데 지나고 보면 내 주변엔 얘밖에 없지. 그리고 좀 아쉬워져서 또 때로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왔다가 또 싸웠다가 또 멀어졌다가 요거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이성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어차피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그 사람, 그리고 솔로시라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자, 굳이 사귄다고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주변에 그한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그냥 잘 만날 겁니다. 누가 먼저 뭐 사귄다, 만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냥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두 분은 연인처럼 지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만나실 거라는 거. 그런 찐 인연이 한명 들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성들이 막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과 지지고 볶고 하실 겁니다. 예. 싸우면서 정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호감, 첫인상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자, 적극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칼을 창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 친구 이상은 아니겠지, 지인 이상은 아니겠지, 설마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가 좀 살짝 좋아져요. 그럼 또 이제 이분이 이거를 예, 지인이나 썸남 짝녀 썸녀 이상으로 가도 될까라고 또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 딱 보시면요. 초반에는 예, 굉장히 좋습니다. 봄부터 내년 여름 초여름까지 굉장히 좋고 그러다 좀 다투실 거고 그래도 이분이 여러분들을 떠나가시진 않을 거고. 자, 그리고 어머니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야, 그래. 내 주변에 이성도 없고, 솔직히 좀 마음 가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는 얘를 만나야 되나 보다라고 이분을 선택하시겠지만, 싸우면서 정든 그게 인연인 거예요. 어드벤처입니다. 모험이에요. 다사다난하실 거예요. 내년 한 해가. 자, 남녀가 손을 맞잡은 이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많지도 않아요. 딱한 사람과 좋았다가 싫었다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연애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예, 만성이 돼서 딱히 사귀자는 얘기는 누가 먼저 꺼내지 않을 거예요. 들이대는 건 상대방 이성이겠죠. 가끔 좀 들이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외줄 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한 그 순간순간을 즐기실 거예요.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딱 좋습니다.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만났다 헤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붙임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싸우면서 정들면서 여기 이렇게 연말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그 사람은 딱 끌어안으면서 딱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만 그이 사람이다라고 선택했을 때 마음이 떨리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안정을 찾는다고 하죠. 자, 어쩌다 보니 자, 이분과 관계가 많이 깊어질 거고, 자, 굳이 누가 먼저 사귄다, 연인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두 분은 이미 두 사람만 몰랐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니네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실 거예요. 이분이 옆에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난 이런 사람 없는데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살살살살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모음이에요, 모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사 그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을 한번 열어 보시라는 거. 마음을 열어 보시면 자, 우정이 또 사랑일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내 사랑의 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정보책을 만나라. 정보책을 만나라. 확실히 예,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는 그분이고요. 자, 내년에 나타나는 사람은 친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서 지인, 막 친해진 사람, 뭐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요 타로 가보겠습니다. 자, 변덕입니다, 변덕. 달의 타로예요. 싸움에서 정드는 거 확실하네요. 때로는 예, 가까워졌다. 때로는 멀어졌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예, 설마 얘는 친구야. 얘는 지인이야. 내가 저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예. 자, 두고 보십시오. 설마가 사람 잡는 거고요. 자, 그렇게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남녀가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찐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연이라는 거. 자,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왔던 인연이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거. 남자가 많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내년 한 해를 다 쓰실 거예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싸웠다가 또 친해졌다가. 그러면서 마지막은 또 해피엔딩이 되실 거라는 거. 이 과정을 건너뛰기,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순간순간을 즐겨보세요. 어차피 남자가 이성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정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2021년입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나는, 자, 몇 명의 이성과 만나게 될까요? 찐사랑과 썸 포함입니다. 2021년 연애운이고요. 자, 그럼 타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그렇죠. 딱 여기 보시면요. 태양의 타로와 황금의 가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베리순이라는 타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9개나 있습니다. 초반부터, 봄부터 달리시겠지만, 그래도 가을과 겨울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카레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이요, 여기 이렇게 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자, 요게 뭐 조건을 따진다. 그죠?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이 있고 조건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건을 따진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손가락질 당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자, 사신의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끝이에요. 자, 이성은 심심치 않게 있을 거예요. 뭐 선이라든지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계속해서 뭐 들어오실 거고, 초반부터 여러분은 좀 달리실 거고, 예. 자,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순간, 자, 끝나는 싸움인 거고요. 자, 가을과 겨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예, 누군가를 뭐 만나셔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2021년 연애운은, 자, 뒤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예, 그런 태양이니까 한마디로 모자람 없는 분을 만나시게 될 거고요. 뭐 이성을 사귀시는 것보다는 결혼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선이나 소개팅이나 요런 거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 그리고 초반에 달리다가 힘이 빠져서, 자, 여름이나 가을이 썰렁하시겠지만 그거 괜찮아요. 어차피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기운이니까요. 제가 단언컨대, 자, 뭐 그냥 가볍게 만나고 그런 사람 없고요. 자, 그리고 그냥 썸남도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사신입니다. 상대방을 많이 울릴 거예요. 자, 요거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여러분도, 예, 좀 후폭풍이 오시겠죠? 그러니까요. 자, 어차피 이별을 하셔도, 그리고, 예, 뭐 이별까지도 아니에요. 자, 거절을 하실 때, 그죠? 거절을 하실 때 최대한 원망 안 받으시고 오해 없게. 자, 거절하시는 것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거절을 잘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좋은 분이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이 거절, 요 묶여 있는 사람, 괜히 여러분 귀찮게 하는 그 이성 때문에 이런 분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내년 한 해는 뭐 선이나 소개팅이나 이런 걸로 이성을 만나시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거절을 잘 하지 못하시면 좀 끈질기게 여러분을 좀 따라붙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연애운이 좋아지니 마지막까지 가셔야 되고요. 특히, 예, 가을의 끝자락부터 겨울까지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 달리는 거힘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큰 기대하지 말고 초반에 달리시고요.
자, 여러분은 요거 사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부담스럽죠? 이별을 할 때도 예의가 필요한 거고, 거절을 하실 때도 젠틀하게 상대방 마음에 이렇게 스크래치는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메랑 돼서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든지, 그리고 좀 섭섭하게 막 상처 주는 말로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게 좋게 두루두루 나쁘지 않게 그 사람을 떠나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년 한 해는 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 감정 건드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괜히 전화하고 막 여러분은 마음에도 없는데 막 남친 코스프레 하고 자, 여러분의 연애를 막 꼬아버립니다. 예. 발목 잡고 애써 좋은 사람 들어오고 있는데 괜히 회방 놓고 자, 그래요. 자, 이성들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 좀 대범하게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양. 연애보다는 결혼이고요. 까다로운 여러분의 그런 뭐 조건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다 맞는 그런 분이 들어오실 거고, 뭐 소개팅이나 선이나 뭐 그런 걸로 또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이미지 관리만 잘하고 계십시오. 자, 이별할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칼을 휘두르시는 건 여러분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 이성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고 이렇게 거리 유지 적당히 하시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자, 연애는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찾는 거지 연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연애가 있다면은 이 가을의 끝자락부터 겨울이에요. 그 전까지는 만나시는 분들이 서로 호감 정도만 표현했다가 또 멀어지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의외로 저 사람이다 싶어서 마음을 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친하게 지내고 알아가니 이거 아니다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상대방을 좀 알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시면은요, 바로 거리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도 상처는 주지 마시고, 그쵸? 예의 있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자, 이별하시면 되는데, 그쵸? 이별이라는 건 어차피 상대방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후폭풍 오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예의 있게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 태양과 황금의 가면이 있습니다. 이건 찐 사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은 뭐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연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거,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을 해답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그죠?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아니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자, 쳐내시는 거예요. 이별하시는 거예요. 대신 예의만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이 오지 않게만 잘 이별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요 타로 가볼게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그죠? 이별이라는 거 쉽지가 않고요. 어차피 상대방한테 마음에 좀 상처를 주는 건 맞아요. 그래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칼을 휘둘리셔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시기 전까지는 이제 아니다 싶으시면은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결혼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는 또 그런 분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후폭풍이 오지 않게만 잘 거리 유지하세요. 자, 2021년 자, 들어왔습니다. 결혼도 있고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자, 응원 드립니다. 폭탄, 폭탄.